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들을 좀 되돌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대정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또 이 저는 산출식을 만드신 선생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이게 산출식으로 완벽하게 환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거고 이 논의가 이렇게 지난하게 오랫동안 계속 난항을 거듭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수치로 환산을 할 수가 없는데 환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환산이 안 된다고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시작이 됐는데 연구자들이나 담당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근거가 있어야 이걸 제도화할 수 있고 법제화해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같은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데 저는 다른 반대되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 전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그 이나라돈 같은 괴물을 만들어냈던 과정을 지켜봤듯이 계속해서 조금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점점 더 복잡한 산식을 만드는데 사실 그 산식이 현실에는 점점 멀어지는 이런 결과들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수치가 많아지고 근거가 많아진다고 해서 더 합리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산 불가능한 부분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고려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방법은 굉장히 의견이 다양할 텐데 어쨌든 저는 기존 연구들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에 미술 생산자 모임에서 번역하고 또 의견들을 제안하시면서 그 외국 사례들을 검토하기 시작을 했고 해외 사례에 있던 것들을 검토해서 여기 계신 김혜인 선생님이 연구를 하셨던 미술인 보수 직주 도입 방안 연구에 기존에 있었던 이 그때 당시 보수라는 개념을 여기저기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그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개념의 혼선이 꽤 많이 있었어서 지금 사실 그 작가비라는 이름도 되게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 연구 논문에 나와 있는 원어를 그냥 사용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김혜인 선생님이 연구하셨던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보수제도의 대가 제도의 몇 가지 것들을 크게 분류를 해보면 어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존중의 개념,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전시에 참여할 때 그 창작에 대해서 지급하는 어떤 비용을 어너라리움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했고 그걸 이제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제 다음 문제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페이먼트의 개념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지출되느냐인데 이게 실제로 증빙 가능한 실비, 제작 실비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미술 작품들이 인건비를 필요로 하고 그 인건비가 작가 자신의 노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광희의 페이먼트 개념에는 작가의 인건비와 그 용역 같은 개념과 그 다음에 제작이 실제로 들어가는 작품 제작한 재료비나 설치나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는 산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피의 개념으로 작품을 대여해서 기관이 운영이 되고 기관이 그걸 통해서 때로는 입장료를 얻고 또 입장료를 얻지 않더라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얻기도 하기 때문에 작가에게 돌아가야 하는 인정돼야 하는 저작권료 개념의 휘가 이제 있는데 이 세 가지 개념은 사실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9년에 나와있던 산출식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개념을 적용을 해보면 작가비라는 개념에 이 어너라리움이라는 의미하고 뭔가 존중의 의미로 지급하는 부분하고 거기에 차등 지급을 위한 어떤 산출식이 들어가면서 라이센스 피의 개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지금 2019년에 18년에 해서 지금 적용이 됐던 작가비라는 개념이 사용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례비에서는 아까 재료비나 이런 실비를 뺀 나머지 금액 작가에게 지급될 수 있는 인건비 개념으로 사례비가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가 이제 현재까지 와 있는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들은 뭐냐면 특히 작가분들은 계속 의미를 요구를 하세요. 어떤 개념에 적절한 것,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정당한 지급을 해달라.
그리고 그 지급이 꼭 정확한 산출식이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존재하게 해달라는 의미를 되게 강조를 하시고 근데 이것을 제도화하는 입장에서는 산출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개념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수치화를 하다 보니 차등 지급의 조건들을 계속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등 기준을 어디다 적용하느냐 이 부분이 사실 그 산출식을 만들 때 어떻게 숫자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할 때 어떤 개념에다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 부분이 계속 혼선이 있는데 2015년에 김혜인 선생님께서 연구하실 때도 이 부분을 되게 고심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세 가지의 개념은 되게 비교적 선명하게 나왔는데 그 개념을 이제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고려해야 되고 저것도 고려해야 되고 해서 그것을 다시 세 가지, 네 가지로 다시 구분해서 산출식을 더하거나 물론 식이 나오지는 않았었지만 그래서 어너러리움을 줄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작가의 경력이나 전시일수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려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저는 그 차등 지급 기준이라는 것을 어디다 적용해야 되는가 어떤 개념에 적용해야 타당한가라는 부분으로 다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많은 작가 경력이 많으면 어너러리움을 더 받아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창작에 대한 존중이 그 사람이 그동안 활동해온 어떤 부분에 대한 존중이어야 될까? 그 개념일까? 아니면 인건비에서 저 사람이 더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노동 가치를 생산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면 이 수식을 어디다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더 명확해질 것 같고 다만 완벽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저는 기존에 존재하던 기준들을 이 항목, 각각의 항목에 다 개념에 적용해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하나씩 적용을 해봤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야드스피 논의를 할 때 사실 타당성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현실에서 가장, 이건 전체적으로 대전제는 현실화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어요. 이 돈을 받고 작가가 창작 활동을 지속하고 생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말 자체에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보장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뭔가 예술가들이 현실적으로 이 돈을 받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개념을 일단은 타당성을 용어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타당성과 필요성을 일단 크게 좀 나눠봤습니다. 일단 타당성부터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타당성을 타진해서 나온 결과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해서 필요성으로 현실화시키는 부분이 최종적으로 필요한데 어쨌든 타당성만 가지고 1차적으로 시작을 해보면 예술가의 입장에서 받아야 되는 것 예술가 입장에서 당연히 어떤 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계량이 되는 게 있고 끝내 계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굉장히 비물질적인 가치고 이 가치들을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식에서는 그 5만 원이라는 숫자가 작가가 산출하는 어떤 그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1일 기준 금액 같은 경우가 어너라리움의 경우가 과연 내가 얼마나 경제적 가치를 산출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량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상징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차등 지급보다는 일괄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 부분을 굉장히 난감해하셨던 건 일괄 지급을 그럼 얼마를 하느냐를 어떻게 증빙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게 너무 비현실적인 제안인가 라고 생각은 했는데 사실 5만 원이라는 기준이나 여기 이제 사례비에 지급되던 15,778원이라는 기준도 어떤 의미에서는 기초 기본 단위로서 일괄 지급의 최소 단위를 잡으면 그 다음에 차등화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라면 비계량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최저선으로서의 오너라리움을 책정하는 부분 사실 저는 오래전에 지금은 이제 대한공간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심합니다만 공공미술관에 있을 때는 이 어너라이온 개념을 지급을 했었어요.
이유는 그때 당시에 뭐 제가 일했던 미술관이 외국 시스템을 도입한 미술관이기도 했었고 충분치는 않았지만 모든 참여 작가에게 기본액수 똑같이 지급을 한 후에 제작비와 작업에 설치에 필요한 일수들을 계산을 해서 실제로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날수로 계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프린터 재량으로 대략 이건 설치에 적어도 2주 이상은 필요하니까 이 정도의 임금이 필요하겠다라고 계산을 했고 재검토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래서 비계량의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저는 일괄지급이라는 게 해마다 계속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맨 마지막에 필요성의 부분을 얘기하면서 최저임금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모든 참여 작가에게 동등 지급하는 부분이 이 비계량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지 않을까. 그래서 언어라이엄이 최저선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금액 책정을 좋겠다라는 제안을 일단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량되는 수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종의 라이센스피 개념일 것 같은데 물론 지금 현재 저작권료 개념이 음악을 기준으로 한다던가 다른 분야에 한걸 그냥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미술 안에서의 저작권료 개념이 좀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객관화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전시 일수나 순회전 여부 같은 것들을 반영할 수 있어서요. 그리고 전시 일수가 늘어나면 실제로 현실에서 그런 일이 많은데 전시가 연장이 되거나 했을 때 다시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 대여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피를 제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작가의 경력이라는 부분이 작가비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이 라이센스피에는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이유는 실제로 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이 알려진 작가들의 이름을 보고 찾아오는 관객 수가 더 많고 그 작가들의 작품이 사실 실제로 순환도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서 미술계에서 내 경력을 인정받았다면 그 경력을 통해서 작품의 순환율이 올라간 게 맞고 충분치는 않지만 아직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력을 인정한다면 더 많은 피해를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미술관이 그분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얻는 그 효과들이 사실 정확히 계산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지금 작가 입장에서 어떻게 어떤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가에 대한데 사실 현실적으로 무한정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미술관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는데 미술관의 입장이 그냥 임의로 고려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지급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고 예산이 있어요. 근데 앞에 부분과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겹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산이 되면 그 다음에 미술관이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저는 페이먼트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사실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제작비에 관련된 부분은 내가 만약에 2천만 원의 예산을 갖고 있을 때랑 2억의 예산을 갖고 있을 때는 분명히 제작을 할수 있는 작품의 규모가 다르고요. 그 다른 규모에 따라서 또 설치가 가능한 어떤 설치 일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바로 전시 예산을 짤 수밖에 없고 이건 실제로 큐레이터들이 당연히 계산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수치화돼서 계약서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이 작가를 불러왔는데 우리 예산은 도저히 안될것 같아 라고 해서 빼내는 경우가 사실 전시 기획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고려할 때 결국 주최 기관의 예산에 따라서 전시 규모를 결정하는데 다만 이때 전시에 어떤 참여하는 언어라리움은 건드릴 수 없고 제작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예를 들면 제작비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작가의 설치 일수, 인건비를 지급할 때도 일주일이나 설치해야 하는 작업들을 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해서 규모를 줄인다던가 제작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분이 페이먼트 개념으로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례비랑 좀 다른 개념을 뭐 사례비라고 불려도 좋은데 아너라리움하고 섞이거나 라이센스피하고 완전히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예술 노동이
분명히 산출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또 산출 가능한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많은 작가들이 내가 설치하러 갈 수 없을 때 동료 작가에 부탁을 해서 나 대신 이걸 좀 도와줘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임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인건비로 어느 정도 계산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작가가 직접 설치할 때는 자기가 인건비를 받고 작가가 설치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인력을 동원해서 제작비로 사용하는 그래서 제작비 개념에 작가 본인의 인건비와 재료비 재료비는 미술관에서 직접 지급할 수도 있지만 산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개인전이냐 단체전이라는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참여 작가 수도 당연히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이 N분의 1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의가 좀 필요하고 제도가 기본적으로 이 아티스트 피를 계산하는데 기획자가 이 제도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조정 개수를 꼭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기획자의 재량은 여기저기 그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기획자가 이 제도를 충분히 인지해야 되는데 단적인 예가 지금 문제가 됐던 엑스라이스가 참여했던 전시에 동명의 다른 섹션 전시에 다른 작가는 아티스트피 그 작가비를 62만 4천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했는데요. 같은 네임을 같은 제목의 전시였는데 어떤 기획자는 그것을 200명으로 나누고 어떤 기획자는 거기에 실제로 참여한 작가 수, 그러니까 소작품이 아니라 자기의 실제로 참여한 작가 수 내지는 작품을 대여 작품으로 나눠서 나름 타당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뭐 정말 터무니없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고 여기에 제작비를 추가해서 지급을 했다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라면 결국 기획자의 재량이라는 부분을 지금 이스라엘스가 되게 받았던 이 사례는 오용이라고 악용이라고까지 말하고 싶진 않고 어떤 오용의 부분이 있는 건데 사실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이 산출식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 지금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작가비 지급에 대해서 타당성에 관한 회의들이 사실 실제 그 검토 회의들이 열리고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당한 지급을 했는가 뭐 이를테면 예산이 얼마 이상일 경우에 정당한 사례비를 지급했는가를 기관에서 충분히 회의를 조직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수식으로 막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미술관 조건에 따라서 제작비가 유동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때 굳이 경력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저도 확신이 없어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작비 개념에서 굳이 경력에 대한 사진 지급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에 저작권료에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좀 더 다시 큰 개념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타당성을 얘기했지만 결국 이렇게 해서 나온 돈이 작가가 작업을 할 수 없는 금액이 나온다면 사실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예술인은 최소의 생계를 보장하는 일종의 복지 개념이 들어가고 또 예술인 복지와 병행해서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가의 하한선을 기준으로 잡음으로써 어떤 일괄, 어떤 비용을 잡음으로써 일종의 보편복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개념을 잡을 수 있다면 이 개념을 어너라리움에 합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너라리움이 하한선의 기능을 하면서 작가가 어떤 전시의 작업에 신경을 써서 보냈을 때 내가 뭘 낼지 주제를 고민하고 전시 제안서를 읽고 작품을 어떻게 발송하고 보내줄 것인지 고민하고 회계에 참여하는 이 모든 비용들이 커버가 될 수 있는 금액은 저는 설문조사나 또 현장 큐레이터들이나 작가들의 논의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뭐 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는 사실 그 500불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전시를 미술관에서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작품을 참여하기로 하고 그 이외에 어떠한 다른 그 재반 작업이 수반되지 않을 때 작가는 작품을 발송만 했을 때 500불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여전히 부족하긴 하겠지만 다른 방법의 보완을 통해서 진행을 했을 때 저는 그러니까 이 금액이 500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금액을 어떤 외 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 네, 합쳤을 때 결국 세 가지 개념들이 여전히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각각의 개념에 맞는 산출식이 나와야 그 산출식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존중을 받을 수 없느냐, 이런 식의 반감 같은 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제도들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식들을 적용 부분들을 좀 보완한다면, 현재 산출식을 개선함으로 조금 더 보완함으로써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